하루질 교육생님이 징합님 11시 되시면 잠드실 듯 키키키을. 그러죠. 체력은 공격. 잠은 자야죠. 저도 아까 쪽잠을 안 잤으면 낚시를 못 했을 거예요. 아까 그 잡은 전어, 전어를 썰었어요. 가위로 잘랐구나.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징암 징암님이 약속 지킬게요. 중간에 확인해 보세요. 히히을. 왔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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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기 생리기. 해루질 교육생님이 짱 좋아 짱 좋아 짱 좋아. 신동현님이 나이스 히트 축하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늘 빼고 가만히 있어. 알았으니까 나도 아파. 해루질 교육생님이 폴링에 받아 먹나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사이즈 요 정도면 티가 나나요? 여러분. 아이고, 기름이 펄펄 나는데. 한 요 정도? 그쵸, 한 2지. 2지 좀 넘고 3지는 안 되고. 빵이 이렇습니다.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괜찮아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해루질 교육생님이 이놈들 얼마나 처먹은겨 빵 좋네. 원래 그 새만금에 있는 녀석들이 빵이 좋더라고요. 여수도 좋긴 한데, 새만금도 좋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돼요. 여수가 가까우면 여수로 가시고, 새만금이 가까우면 새만금으로 오시고. 그런데 새만금은 일찍 오셔야 돼요. 자리가 없어. 그리고 집어등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기는, 아, 잡아요? 없어. 옆에서 꽃다리 끼 갖고, 옆에 사장님한테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제 채비거든요. 경심줄. 경심줄에 돌에 끼고, 돌에가 거지가 됐네? 꼬였어요. 꼬여도 괜찮아. 그래도 물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딴 식으로 하고 있어요. 채비를. 그러니까 갈치가 집어등을 보고. 우뻥아님이 키히읗 삼치 대신 갈치. 해루질 교육생님이 그런 짓 하면 눈치밥 먹다 복귀해야 함. 광양새뽕님이 경심줄 20호. 자, 제가 삼지 한번 보여드리고 약 빨고 올게요. 어딨냐 삼지야. 바람아 나대지 마라. 삼지는 아니고, 아이고 눈에 안 보이네 삼지가. 죽었더니 쪼그라들었네. 아유, 비린내 나는데 죽었더니 쪼그라들었네요. 그쵸? 2지 반 정도. 이점수님이 다이어트는 해로워요. 해루질 교육생님이 풀치 튀겨 먹으면 다이어트 실패. 그분이 오셨어요. 해루질 교육생님이 히트. 김균호님이 여수 돌산 방파제 워킹 3지반도 나오던데요. 해루질 교육생님이 아리가리 히트. 아리가리 히트입니다. 사이즈 괜찮은데요, 얘는? 그럼 3지가 될 것 같은데?
놔봐라. 자, 고기 잡고. 아, 가만히 있어야 어른들 얘기하고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배닥지는 요 정도 나오고. 이쁘죠? 아이고, 여기가 보이죠? 이쁘죠? 넘실넘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면 충분하게 잡아먹을 만해요. 이빨 보십시오. 김균호님이 사이즈 굿. 사이즈 좋아요. 겁나 좋죠. 잡아먹을 만해요. 이야, 밥도둑이네, 밥도둑. 자, 나중에 또 안 보여줬다 그러지 말고 얼른 보십시오. 아유, 비린내. 마스크를 써도 비린내가 느껴져. 어제는 바람 불어가지고 제 조명이 넘어지는 바람에 핸드폰까지 같이. 강성국님이 안녕하세요. 바람이 세네요. 예, 바람이. 정혜권님이 물어라 물어라 주무 걸면 물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항상 그 갑오징어나 문어, 쭈꾸미 잡을 때 항상 쓰는 주문인데. 강성국님이 몇 수나 하셨어요? 안 세어봤는데요. 요 정도, 요 정도 잡았어요. 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손맛은 봤기 때문에. 만카이님이 캐스팅해서 바닥에 먼저 가라앉히나요? 아니요, 바닥까지 안 가요. 그냥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거죠. 무슨 소린지 아시죠? 상층인지 중층인지 하층인지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1부터 10까지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고 릴링을 하고 액션을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빠락해가지고 좀 띄워야겠어요. 성공님이 안 나가시고 3 지급으로 아리가리 히트 하세요. 페루즈 네. 교육생님이 아리가리 히트. 가만히 있어봐야. 자, 가실 때 가시더라도 갈치는 보고 가세요. 사이즈가 좋네. 자자. 아해, 아해. 사이즈가. 와, 아이 때리지 마, 비린내나. 자, 사이즈가 아, 요래요, 요래. 그리고 빵이 요래요. 이렇게 합니다. 사이즈 괜찮죠? 이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빨 보면, 이야, 예. 아예 음영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조명을 더 높여야 되는데 바람이 박쌤님이 와 크네요. 많이 크죠? 많이 커요. 이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새만금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포보다 커요. 사이즈가. 오리오리님이 12시까지 하나요? 원래 1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서든 데스를 하나 잡는 걸 워낙 보시는 분들이 언제 잡나 해가지고 꽝 안 치려면. 정재현님이 히트님 어서 오십시오.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잠깐만요.
굿자. 와, 다 힘 좋다. 뭐 이름이. 가만요. 쇼파이트 났던 게 더 큰데. 페로즈 교육생님이 시오. 자, 사이즈가 요만치예요. 아, 아까 제가 떨군 게 이거보다 더 컸는데. 괜찮죠? 꼬리가 없어요. 친구들한테 잘렸나봐요. 원래 꼬리가 있어야 갈치인데. 이쁘죠? 우리 오리님이 마지막 잡았으니 이제 그만해요. 아리몸살 나겄네요. 그러게요. 요 놈을 마지막으로. 아, 요 놈 잡기가 힘들었네. 이쁘기는 이쁘네. 오늘 마지막 엔딩을 장식할 녀석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달리기를 안 했으면, 낚시하러 안 갔으면 오늘 아마 밤을 새서라도 할 건데. 어제 뷰이에리님이 항상 놓친 물고기는 대어입니다. 진짜예요. 믿어 의심치 마시고. 제 심장에 가슴에 간에다가 손을 요러고 탁 얹어갖고. 박쌤님이 잡으셨네요. 아, 잡으십시오. 잡기는 잡았습니다. 아, 비린내 펄펄 나네. 사이즈가 좋아요. 대장 27님이 삼지인가요? 아, 삼지는 안 되고요. 한 2.5지 정도 나오겠네요. 이 녀석이. 그러게 안 커요. 그쵸? 삼지처럼 보여드릴까요? 삼지라고 믿어주십시오. 삼지까지는 안 돼요. 정재현님이 고생했네요. 아이고, 어렵네. 요놈 한 단발에 잡으려고 그 생쇼를 했네. 지금 물이 서 있어가지고 고기가 잘 안 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아까는 상층에 떠 있다가. 강성국님이 다시 들어왔네요. 족과 얼만큼 느셨나요? 연어무 말이 된 것 같아요. 요 정도? 연어무 말이. 10마리는 놓고 20마리는 안 돼. 페로즈 교육생님이 고생하셨어요. 철수. 그러게요.